지금 이제 바닥 확인 후 반등장. 뭐 그래도 한 반 정도는 현금 갖고 있고, 네, 한 50% 정도는 주식 갖고 있고. 1월 달 같은 경우에 지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무조건 매수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생각하기에는 그쪽 그냥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네, 남석관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회장님 모시고, 회장님 또 예. 최근에 또 손실 없는 투자 원칙이라고 예. 또 명서를 또 출간하셨던데 예. 보니까 막 판매도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예. 말씀 듣기로는 또 기부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제 주식 인생의 마지막 책인 것 같아가지고 그 책을 책 쓸 때마다 느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죠. 힘들고 네. 아, 그래서 그 인세 책값에 이제 10% 나오잖아요. 그 인세를 쓰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쓰는 대신 네. 그 기부하기로. 예, 그래서 그 전책도 그랬거든요. 전책. 아. 전책도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주식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벌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책은 이제 마지막이지만 주식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하시겠죠. 그래서 네. 앞으로 한 10년은 충분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돈을 계속해서 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세는 기부하기로 예, 그렇게 했습니다. 네. 좋은 일에 또 쓰시니까. 근데 그 책 광고도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아, 저희 이제 네. 그 나와요. 나중에. 네. 아, 나옵니다. 화면에. 너무 노골적으로. 네. 아무튼 간에 또 좋은 예. 일에 예. 쓰시니까 여러분들이 네. 또 이제 마지막 아. 남석관 회장님 마지막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예. 분명히 예.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예. 되고요. 예. 그 책값은 2만 원인데 이제 할인해서 인터넷으로 구매하면 18,000원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거 한 구절만 잘 읽어도 천 배, 만 배는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아, 그 책값에. 네, 책값에. 그렇죠, 사실. 그렇죠. 뭐, 그 뭐 1억 8천은 더 벌겠죠. 그거 이제 읽으신 분만, 구매해서 읽으신 분만. 안 읽으시는 분은, 네네. 구매를 안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네. 그 복이 조금 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 또 이렇게 책을 출간하신 만큼 그 책 내용을 저희가 또 어떤 내용 담겨 있는지 또 현재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한번 예.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려볼 텐데 예. 책에서 보니까 주식시장에 종류 네 가지, 예. 하락장, 바닥 확인 후 반등장, 횡보장, 상승장에 예.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 현재 시장은 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요. 지금 이제 바닥 확인 후 반등장. 아. 뭐 빤하죠. 네. 하락장이 끝나고 이제 또 올해도 반등을 했었죠. 그러니까는 연초에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2200포인트에서 2660포인트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450포인트 정도 올라갔다가 지난달 마지막 날 2270포인트까지 또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지금 한 달 만에 또 바닥 대비 200포인트가 급반등을 한 거예요. 급반등. 맞아요. 네. 네.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그 장 전체로 보면 바닥 확인 후 이제 상승장, 바닥 확인 후 반등장이라고 해야죠. 반등장. 상승장, 대세 상승장이라고 그러면 2021년 6월 달에 3,300이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를 뚫고 올라가야지 이제 대세 상승장인데 그거는 아니고 이제 바닥 확인 후 반등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 2,450에서 한 2,500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거는 12월 달에 대주주 요건 뭐 완화하느니 그 말이 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약간 개인 투자자들의 네. 매도 물량이 좀 덜 나올 수 있는 네, 그렇죠.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 그렇죠. 지금 뭐 안은 이제 두안이 있고 뭐 이러는데 만약에 그 조금 확대를 해준다든가 양도세 네, 그런 게 한다 그러면 조금 덜 나올 수도 있겠죠. 개인 그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물량들이 예, 그렇게 하면 지금 시장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아요. 비관적이진 않고 어떻게 보면
그 투자하기에 우호적으로 조금 환경이 바뀌었거든요. 괜찮게 봐요, 그냥. 전반적으로 예전에 나오셔서 하반기에는 별 재미 없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계속해서 한 재미 없었다가 최근에 급반등을 이제 그렇죠 2,200 후반대 딱 찍고 급반등한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약간 항상 좀 변동은 있지만 왜냐하면 장기 투자랑 그 단기 매매로 병행하시니까 그렇죠. 현금 보유 비율이 한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70% 정도 유지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약간 좀 주식 비중을 늘리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조금 늘리긴 늘렸는데. 조금 꽤 그래도 많이 있는 편이죠.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한 반 정도는 현금 갖고 있고 아. 네, 한 50% 정도는 주식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반등장이긴 반등장인데 그 이 포인트 잡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갔다 빠지기도 하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아요 그냥. 4분기 때 장의 특징이 좀 그래요. 아. 지수는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난번에도 그 10월 그 마지막 날도 아주 급락을 했다가 그냥 쭉쭉쭉 올라오거든요.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대응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격적인 대응은 제가 보기에 1분기 때 이제 내년 2024년 1분기 때 아마 본격적으로 이제 대응해서 조금 그 내년에 괜찮은 종목이 이렇게 보이면 아마 집중 투자를 하지 않을까. 제가 제 지금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확실히 변동성이 되게 큰 게 바닥 찍고 또 빠르게 반등을 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공매도 금지 이슈 나오니까 그냥 그 급등을 했죠. 급등. 근데 그 뒤로 이제 또 쭉 빠져가지고 또 쭉 빠지고 다시 원상복귀 되나 했는데 갑자기 그 뒤로 또 쭉 올라. 그래서 기관들이나 외국인 매수세가 변동성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미국 주식하고의 그 상관성 뭐 이런 게 큰데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안 꺾이고 이번에 또 테슬라가 그 200불 이하로 떨어졌다가 또 급반등을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상관성이 좀 있다 보니까는 급반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난번 우리 지수 나빴을 때 400불 초반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고가 근처 500불, 492불인가 이거로 끝났는데 그렇게 변동성이 좀 크고 그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번에 중국 규제 할 때 63불 정도 했었거든요. 62, 3불 했었는데 지금 77불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7만 3천 원 근처까지 왔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 6만 7천 원 뭐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가 그러면서 지수가 그냥 확 올라오게 된 거죠. 예. 시장이 예, 예.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는 네. 그 바닥 뭐 이렇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바닥에서 사면은 또 더 떨어질까 봐 겁도 좀 나고 이렇게 투자자분들도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쨌든 제가 보기에 만약에 그 12월이나 1월 달 같은 경우에 지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무조건 매수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 그렇게 많이 떨어질 것도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떨어지면 무조건 그 매수하는 타이밍으로 잡고 있어요. 예. 그 책에서도 보니까 약간 시장을 파악하는 기본이 이제 금리라고 예, 하셨는데 예.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저점 찍고 빠르게 반등하는 그 배경에는 보니까 미국에서 원래 10년물 막 국채 금리가 5%까지 그렇죠. 하다가 예. 약간 아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이게 쭉 빠지면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예. 증시도 좀 반등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약간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CPI 지수도 둔화가 되고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도 근사치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우려는 좀 이제 끝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면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주가가 또 상승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뭐 다음에 또 금리 인상 그 얘기는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멈췄던 거를 또 그걸 다시 올리고 그럴 환경은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리 인상은 끝난 거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곧바로 금리 인하 할 그 여건은 아닐 것 같거든요. 빠르면은 뭐 1분기 3월 달 4월 달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실물 우리가 느끼는 그 체감 물가 지수는 되게 높거든요. 그
그렇잖아요. 맞아요. 식당이나 뭐 물가 엄청 높잖아요. 그죠? 너무 높아요. 전부 다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그런 계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상태, 물가가 조금 높은 상태에서 그냥 전 분기 대비, 항상 전월 대비 그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엄청 높죠. 그런데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그 하반기 남은 하반기 그 주가 지수가 2,450에서 2,500 왔다 갔다 할 그 배경도 사실 이 뭔가 물가가 드라마틱하게 확 개선이 돼서 금리나 여건이 뭐 갑자기 마련된 그런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좀 고착될 수 있을 가능성이 예.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책에서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은 좀 이르지만은 그럼에도 아직은 불구하고 근데 어차피 약간 이제 뭐 인상이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 어차피 찾아오는 그런 차례 같은 경우에 금리 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식시장이 언젠가는 약간 선반영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주식이 좀 매력적일까요? 보통 금리 인하기에는 이제 차입하는 쪽에서 신규 투자하는 쪽에서 좀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 IT 업종이라든가 또는 이제 뭐 바이오 업종이라든가 이렇게 신규 투자하는 쪽이 좋겠죠. 그리고 부채 많은 기업들이 좋을 거고 금리가 낮아지니까는 보통 보면 그 미국의 빅테크 업체들 있잖아요. 금리 원래 인상계 그것들이 제일 많이 떨어졌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나스닥 종합지구 지수 보면 만 200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 그때가 금리 인상 아주 절정에 달았을 때. 그래서 결국에 금리 인하기라고 해가지고 특정하게 뭐 좋다 이것보다는 그냥 가는 기업들 있잖아요. 특히 이제 IT 기업들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쪽 그냥 투자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특정한 그 수혜를 받고 뭐 금리 인상 초기에는 그랬었거든요. 은행권들의 금융기관이 이제 수혜를 본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올라간 거는 조금 올라갔었죠. 반짝. 그리고 돈은 많이 벌었는데. 예대 마진으로 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큰 차이는 별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초기에 이제 보통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환율 문제 가지고서 어떤 이득을 보는 기업, 그렇지 않은 기업 막 이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글로벌화되어 있어가지고 현지화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혜택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개인들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많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보통은 큰 기업들은 별로 그 혜택이 없고 어쨌든 그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경기가 나쁘다는 뜻이니까 그것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기에 그 수혜를 받은 업종 그리고 기업이 잘 나가는 업종, 그거는 금리 인하기나 금리 인상기나 관계없이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려는 기업, 그것들만 잘 살피고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 딱 특정 지어서 요때는 요거다, 저거때는 저거다 그렇게 단정 짓지 말고 그때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그때 돼서 봐서 금리 인하기에 수혜를 받는 업종들이 뭐가 있을까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정리를 하면 확실히 좀 받아찍고 반등한 그런 흐름이 나왔지만 예, 예.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예. 금리 인하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약간 좀 많이 떨어진 IT 업종이 될 수 예. 있으나 상황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예. 그때 가서 한번 잘 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네. 정리를 정리하면 좋을 것 예. 같고 그 자동차 중에서 이제 뭐 보니까 이제 다양한 업종이 있는데 뭐 현대차, 기아 그 중에서 기아를 예전부터 좀 많이 매매하셨다라고 말씀하신 예. 기억이 나요. 예. 근데 여기가 지금 그 밸류에이션 지표를 보니까 PR이 정말 싸더라고요. 아 그렇죠.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예. 그래서 약간 기관과 외국인도 최근에 약간 좀 순매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예. 이 밸류에이션 이렇게 싼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시점에서 좀 매력이 있을까요? 밸류에이션 그러잖아요. 네. 원래는 이제 가치주 투자의 기본이 이제 그 밸류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거 가지고서 주식을 그 기관이나 외국인이 매수하고 그런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시기는 이제 과거 벌써 최소한 5년 전, 10년 전 그때 이 투자 패턴도 그 흐름에 따라서 조금 이렇게 달라지거든요. 물론 기본은 그거죠. 그 기본은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주가가 싸다. 그러면 무조건 매수하는 거죠. 그렇다고 주가가 그냥 사는 대로 쭉 올라가면 좋은데 잘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조금 아쉽고 그러죠. 근데 이제 그거는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별로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나 보죠. 뭐. 아. 그러니까는 결국에 어쨌든 많이 매수를 하면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은 그러는데 일단은 그 큰 사이즈가 큰 기업들이니까는 기관이나 이런 데서는 또 자산운용사나 이런 데서는 포트폴리오상 매수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어느 정도. 이제.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되어 있고 추가로 매수를 꾸준히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매수세가. 그러니까는 지금 실적은 되게 좋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향후도 계속 실적이 좋느냐. 결국에 그 이제 PER이 낮다, 밸류가 낮다라는 말은 과거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고 지금 주가가 낮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적이 좋은데 앞으로도 계속 좋으냐. 그러면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난번에 9만 원, 기아 같은 경우는 9만 원이 넘었었잖아요. 그때 나온 게 이익정점이 아니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 이익정점.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좋은데 향후에 실적이 둔화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7만 7천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지수가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역시 3분기 실적도 좋다 보니까는 지금 8만 5천 원 정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8만 4천 원대. 추가로 좀 상승해 주면 좋은데 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아는 원체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게 그 재작년인가 10만 원 딱 찍었는데 그때는 이제 애플카. 그런데 아직은 애플에서 차를 그때 만든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깜깜 무소식이에요. 그 뒤로 소식이 없네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부터 그 10만 원 그때 찍고서 작년 배당 지나고서 작년 말에는 6만 원까지 순간적으로 깨졌었죠. 5만 9,500원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연초. 그 연초에도 6만 원 했었어요. 그러다가 실적이 워낙 좋고 그러니까는 9만 원이 넘었었던 거죠. 그 50%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바닥 대비. 되게 많이 올라갔네요. 네. 제가 아주 빤히 잘 다 알고 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조금 더 떨어지면 사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지금. 지금도 거의 5만 원 좀 넘지 않았나요? 지금. 지금은 아니, 8만 원, 8만 원. 8만 원 넘죠. 8만 4천 원대 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고 저는 괜찮게 봐요. 그래도 크게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항상 그 고민스러운 게 그거예요. 8만 원, 9만 원에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익은 좋고 배당도 좋고 그런데 저게 조금 좀 떨어지면 배당 또 받고 주식 좀 올라가고 지금 다음 달이면 또 이제 연말 배당 때기 때문에 그래서 고민 중에 고민 중. 약간 지금은 약간 차트상 뭐 가격상에서 약간 애매한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도 뭐 시장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한 부분인데 최근 공매도 금지 이게 지금 화두예요.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일단 전격 금지한 이후에 약간 이 불공정 이슈,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뭐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도 개인과 일치시킨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지만은 그런 제도 개편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약간 좀 기존의 공매도를 많이 쳤던 뭐 쇼커버링 뭐 관련 뭐 순환매 움직임도 좀 일었었고 그래서 약간 주목할 만한 뭐 섹터 주식이 있을까요? 그거는 뭐 그 과거에 공매도 많이 쳤던 주식들 그쪽이 조금 단기간 혜택을 보겠죠. 단기간. 그러니까는 과거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종목 몇 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매도를 과거에 많이 쳤었거든요. 옛날 같으면 셀트리온 같은 거라든가 HLB라든가 요번에는 뭐 그 에코프로라 또 그 포스코 홀딩스나 뭐 이런 쪽에 공매도를 좀 많이 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렇게 보기에 평상시보다 많이 상승을 한 종목을 주로 그 타켓으로 삼아서 이제 또 외부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어떤 그 악재가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기업의 악재.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급격히 둔화됐다든가 또는 이제 내부적으로 회사에 어떤 큰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럼 공매도를 쳐도 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전체 우리나라 그 코로나 팬데믹 처음 터졌을 때 공매도를 그냥 엄청 쳐든 거죠. 그래가지고서 돈 뭐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 외국인들. 그러니까 그
9월 달 같은 경우 지수가 나빴었거든요. 그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 고점 대비해서 한 1000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그때 그 이 보도 나온 거 보니까는 공매도 세력들이 우리 돈으로 68조를 벌었더라고요. 68조. 와, 공매. 진짜 많이 벌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걸 뭐 한두 푼 버는 게 아니고 6조만 벌어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야. 68조 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엄청 큰 세력인가 봐요.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그거는 맞는데 이제 섹터를 고르라 그러면 그건 그때 그때마다 이제 다르겠죠. 그러니까는 섹터를 고르라고 하면은 섹터가 아니라 종목에 해당되겠죠. 저 어떤 섹터가 아니고 종목이 아. 종목이 평상시보다 이제 급격하게 많이 상승을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지분 싸움이라든가 M&A라든가 실적 대비해서 오버슈팅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 집중적으로 단기 어떤 이슈 있잖아요. 테마나 뭐 이런 거로. 그래서 그 아까 밸류 얘기했는데 밸류에 비해서 과도하게 올라간 종목이 주 타켓이 되겠죠. 항상 그게 주 타켓이거든요. 그동안에 과거에. 그러니까는 지금 말고 앞으로 그런 종목이 있어서 쭉 올라가면 그런 종목은 이제 공매도 타켓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 개인들이 CFD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CFD 거래를 이렇게 그 몇 년 전에 주문을 좀 해보니까 그거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주문을 내면 그 주문 중개해주는 그 증권사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리고 빌려주는 외국계 증권사가 있고 그래서 이게 한 달이 건너서 이쪽에서 주문이 체결이 돼야 되는데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과거에. 아. 그래서 그 공매도가 공평하게 이렇게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 밸류보다 이슈나 M&A가 될 수도 있고 이슈 어떤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지분 싸움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급격하게 상승한 종목 그게 이제 타겟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M 같은 경우가 지금 엔터주 SM 같은 경우 지난번에 15만 원까지 올라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지분 경쟁으로 그런 게 이제 전형적인 타겟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는 급격하게 올라간 종목들 어떤 이슈로 신약 개발해가지고 아. 뭐 이렇게 막 올라갔는데 삼임상이 제대로 안 됐다든가 그러면은 뭐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주 타깃이죠. 또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벼랑감 확 둔화가 됐다든가 실적이 좋을 거로 이제 예상을 해가지고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까보니까는 실적이 순엉터리예요. 이번에 그 저기 파도 같은 경우 아. 그렇죠? 그 이제 공모주 했는데 IPO 할 때 이 뻥튀기라는 거죠. 뻥튀기 북빌딩 하는 그 과정에서 그런 게 만약에 공매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대상이 직격적으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공매도 관련해서 잘 기다려 드리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살짝 대화 나누긴 했는데 반도체 쪽 알아본다면은 예. 반도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 통과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예. 있고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는 2차전지가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 예. 전반적인 이제 하반기의 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확실히 좀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내년에도 좋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니까 뭐 삼성전자는 이제 7만 2, 3천 원 정도 형성되고 예. 있고 예. SK하이닉스는 거의 뭐 신고가 부근에서 좀 형성이 되고 예.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이거 좋아요. 그 저도 역시 내년에는 칩이 대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엔비디아가 이제 엄청 많이 올라왔는데 그 내일 그 3분기 실적 발표를 해요. 엔비디아가. 아. 만약에 예상치 시장 예상치의 실적 발표를 하면 주가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원래는 그 우리가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뉴스가 나오면 이제 매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래 엔비디아 관련 칩 관련 주식들이 일부 상당히 떨어져서 나왔어요. 장 초반에. 그러다가 이제 일부 회복된 종목들도 있고, 우리나라 그 이 칩 관련 주식들이 예, 그랬는데, 원체 실적이 만약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추가 상승이 이루어질 거고, 그렇게 보는데, 아마 시장에서는 그냥
예상치만큼 실적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500불, 492불 이 정도 하거든요. 거기 492불, 495불 하는데 거기서 조금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내년에도 역시 그 HBM 이런 쪽이나 이런 데는 수요가 계속 이게 올라가고 그 DRAM 가격 같은 경우도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때 공급을 좀 축소시켰잖아요. 가동을. 네. 그래가지고 그 가격이 웬만큼 그 지금 회복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삼성전자하고 제가 모두의 그 가격이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국에서 규제할 때 62~63불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77불이에요. 그런데 재작년에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고점이 94불이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한 85불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봤자 10불인데 10불도 안 되는데 여기에서는 최소한 그러니까 10%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10% 정도는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한 8만 전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 85불 정도 가면 85불 90불 정도 가면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칩 관련주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약간 8만 전자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코스피 지수 레벨 같은 그렇죠. 경우도 한 2천 한 800까지 800,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 정도까지는 이제 괜찮을 거로 보고 만약에 2차 전지가 좀 받쳐준다 그러면 추가 상승도 가능한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혹시 반도체 쪽 같은 경우에는 회복되고 있는 건 추세니까 예. 좀 긍정적인 시간을 가지고 가면 예. 좋을 것 그래서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12월이나 1월 달에 지수가 밀린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떨어진다라는 비중이 원체 크니까는 그렇게 보면 되는데 그럴 때는 좀 적극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세트 업체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거기도 이제 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사실 그 밑에 소부장 훨씬 더 화끈하잖아요. 예, 예.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HBM 수혜 때문에 한미반도체 뭐 이런 거 저점에서 거의 한 6배 정도 오르고. 아, 그렇죠. 네네. 아, 근데 이제 6배는 조금 과하고 보통 그렇죠. 6배 정도 오르고 5배 정도 왔나 그렇게 보는데 올해 이제 12,000~13,000원 했었거든요. 연초에. 그러다가 5월 달만 해도 1분기 실적이 나오고서 1분기 실적이 또 조금 시원찮았어요. 아. 그래서 2만 원 밑으로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때도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엔비디아의 가장 그 수혜를 많이 받는 기업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강의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데 지금도 이번에도 또 3분기 실적도 되게 나쁘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 떨어지고 다시 또 6만 원을 회복해 있고 이런 상태인데 이제 올해 그 많이 간 종목 말고 내년에 이제 어떤 종목이 나오겠죠. 이제 그거에 우리가 집중을 하자고. 맞아요, 맞아요. 네. 혹시 뭐 개인적으로 보고 계신 그런 보고 있는 네. 종목은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돼요. 아. 그리고 그게 제가 보기에 규모가 작은 종목인데 원래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만 얼마였다가 맞아요. 올라왔잖아요. 이수 페타시스도 엔비디아 관련해서 수혜를 많이 받는 기업이거든요. 그 경우도 만 원도 안 됐었어요. 8,000원, 9,000원 거기서부터 올라왔는데 그것도 4만 원이 넘었었던 거죠. 그러다가 2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만 1,000원? 뭐 이 정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처럼 만 원 안팎 주식이 내년에 이제 그렇게 가는 종목을 우리가 찾아봐야죠. 찾아보자고요. 2만 원짜리가 뭐 2만 원짜리가 이제 4만 원, 5만 원 가는 걸 찾아야지 이제. 아. 이수 페타시스 그 한미 반도체 같은 거 말고 한미 반도체도 목표 주가를 내년에 뭐 7만 얼마로 이렇게 잡아놓은 그 증권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네네. 그 애널드 얘기를 그 분석해 놓기를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하고 영업이익이 이제 크게 나면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면 그렇게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정도는 주식을 제가 막 사갖고 가고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요. 이제 안 올라간 주식을 이제 올해는 어쨌든 마감이 되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말 연초 돼서 그런 쪽의 종목을 지금 계속 이제 저도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 투자자들이 약간 좀 관심 있어 하는 네. 그런 종목 몇 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네. 혹시 차트 한번 봐줄 수 있어요? 예예예. 아 그렇죠. 우리 IPS나 뭐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아직 오른 게 별로 없긴 하거든요. 요 그 제 책을 한번 이렇게 딱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거기에 보면은 대시세 내는 종목의 특징 같은 게 있거든요. 오. 그거를 이제 그 네. 그러니까 책을 지금 한 번도 못 본 거야. 그죠?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네네. 그게 아주 중요해요. 네네. 그거를 외우시라고. 외워서 우리 내년에는 다 같이 네. 대박 나는 그 네. 종목을 네네. 그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한 그 분량은 되게 작은데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결국에 그것만 숙지를 해가지고 내년에 잘 한 종목 찾으면 1억 8천 버는 거는 장난이에요. 1억 8천. 예. 네, 그러니까 그 네. 책값의 몇 배요? 뭐 천 배. 2만 배는 되겠죠, 그죠? 18,000원짜리니까 1억 8천. 만 배는 벌 수 있어요. 그 복권 같은 책이 복권. 그러니까 꼭 이게 책장사 저기 티가 나는데 네. 이제 우리가 그 주식을 할 때 이렇게 차트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작을 보는 거예요. 전작을 보는데 이렇게 보면 그 거래가 일거래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조금 보면 하락이죠, 하락.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지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가격도 뭐 이렇게 무리는 없는데 한 34,000원 뭐 요럴 때 사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고 요때는 그때 지수가 폭락할 때 그때가 요때 그러니까 11월 그 31일 2275포인트인가 까지 지수 떨어질 때 이랬던 거고 역시 그때 이제 공매도 없애고 그러는 날이잖아요 이게 네네. 발표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등을 했다가 쭉 올라가다가 지금 후속 매수가 안 오니까 이렇게 기고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회사는 좋은 회사예요. 네, 그래서 괜찮은데 재미는 없죠. 별로. 아직은 좀 재미없다. 네, 네. 이 주식 원래 별로 재미없어요. 아 그래요? 네. 덩치가 좀 크긴 하죠, 사실. 소울브레인. 네. 소울브레인. 네, 이것도 재미없는 주식. 네, 이건 근데 차트는 네네. 괜찮네요, 그죠? 오로 요렇게 이제 가격이 벌써 형성되어 있는 거는 너무 다 좋은 회사들이에요. 다 좋은 회사들이고 그게 다 반영이 된 거야 주식에. 아. 이런 주식 가지고서 대박을 칠 수 있겠어요? 못 치죠. 그러네요. 안정적인 건 안정적이지. 그러니까 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찾으라고요? 몇 배 먹을 수 있는 거. 아. 몇 배 먹을 수 있는 걸 찾아. 그래서 이제 좋은 회사예요, 좋은 회사. 그렇다고 해서 제가 꼭 어떤 싸구려 엉터리 같은 회사를 찾아가지고서 뭐 몇 배를 먹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솔브레인은 뭐 원체 좋은 회사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좋으니까 벌써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 왜 거래량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주식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기업이에요, 좋은 기업. 그래서 이런 주식은 이제 좀 여유 돈 가지고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액면가가 500원이고 얼마나 우량한 기업이면 이 정도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27만 원이면 270만 원이라는 뜻인데,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네. 무조건 떨어져 있을 때, 떨어져 있을 때 또 겁나니까 또 못 사죠. 그런데 무조건 주가는 떨어져 있을 때 사고, 이거는 차트상 보면 여기서 이제 정별이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싸면 사도 괜찮죠. 이렇게 11선까지 혹시 떨어진다든가 그런. 하나 뭐 드려올지도 그렇고, 이것도 똑같아요. 전부 다 이제 고만고만한 것들이고, 다 좋은 기업만 뽑았을 거고, 이제 그런데 큰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은 종목. 이제 공통인 게 공통인 게 아주 우량한 기업들을 뽑았는데 아주 초과 수익, 시장을 뛰어넘는 초과 수익은 내기 되게 어려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 밑에 이렇게 걸쳐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전저점을 이렇게 보고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나쁜 게 뭐가 있냐면 실적이 늘 좋아서 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벼랑간 실적이 둔화된다든가 나쁜 실적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급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것들 조심할 게 그거예요. 우리가 주가가 좀 싼 기업들 있잖아요. 그게 다 반영이 돼서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적이 좀 나쁘게 나와도 주가에 별 영향이 없어요. 그 나쁘니까 그 주식이 이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벼랑간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가 급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적이 그렇다고 너무 나쁜 재무적인 리스크가 있으니까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면 안 되지만은 실적이 아주 나쁘지는 않은데 턴하는 기업을 자꾸 턴하면서 섹터가 유망한 섹터 쪽에 주식들을 투자할 생각을 좀 해야죠. 그러니까 내년에 말씀드린 것처럼 HBM이 괜찮다 그러면 그 관련 주식들을 쭉 이렇게 해놓고서 모니터링을 좀 해놓고 지금 실적은 별로 안 좋은데 앞으로 실적이 이제 조금이라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든가 흑자 폭이 커진다든가 영업이익이 조금씩 늘어난다든가 그런 주식들을 골라야죠. 다음 2차 전지 좀 여쭤보겠는데 그 3분기 실적 발표 2차 전지 중에서 그 실적이 다소 부진한 소재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배터리 셀 주식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이쪽에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은데 이런 배터리 셀 주식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2차 전지 주로 어디다 쓰여요? 주로 이제 원래는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막 전기차 되면서 전기차 네, 자동차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전기차 수요가 지금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직격탄을 맞았다고 봐도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소재 쪽은 지금 당장은 이제 공급 과잉이고 그래서 그 해외 투자하기로 했던 것들도 다 지금 철회하고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죠. 그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연저점에서도 그냥 연중 최저점이거든요. 최저점 중에서도 아주 최저점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는 잘 모르셔서 그렇지 연초에 장중에 잠깐 57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다가 지금 뭐 45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야. 요즘에 조금 올라온 건데 그러니까 엄청 떨어진 거예요. 거의 반토막 났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반토막. 에코프로도 뭐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좀 뭐 150만 원, 140 거기까지 갔다가 지금 70 오늘 좀 많이 올라서 70 몇만 원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실적 대비해서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LG 엔솔 같은 경우는 원체 기술력이 뛰어나고 좋으니까는 괜찮다고 봐요. 그래도 웬만큼. 근데 일단은 2차 전지가 전기차 자체가 그 수요가 둔화되고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우리가 뭘 잘 봐야 되냐면 그 테슬라 주가를 잘 봐야 돼. 테슬라. 아. 테슬라 주가가 290불까지 갔다가 요번에 200불 밑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추가 하락이 있던 거 2차 전지 추가 폭락을 했는데 에코프로만 해도 지금 59만 9천 원이 최근 저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60만 원이라고 잡아도 20%는 올라온 거예요, 지금. 바닥에서. 그리고 그래프도 이제 바닥 다지는 그래프고.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지선이 있나 보네요. 지지선은 아닌데 그 많이 떨어지다가 완전 역배열해서 위에서 누르는 5일형 그래프여서 거기서는 좀 탈피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20% 정도 반등을 했다라는 거는 그게 이제 진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어중간히 이제 바닥이 형성되지 않았나. 먼 발치로 보면 완전 역배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럴 때는 주식을 절대로 사면 안 돼요. 아. 요럴 때 5일선에서 이렇게 누르고 있을 때. 그런데 여기에서 힘이 약하니까는 21선 내려오는 21선 다니까 다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했다가 또 시장 상황이 이때는 이제 테슬라가 확 떨어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다 재차 떨어지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게 쌍바닥인지 추가 하락이 있을지는 모르는데 이제 5일선이 이제 내려오는 11선을 올라탄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아직 힘에 붙여요. 올라가더라도 이거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통은 체이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 여기서 완전 역배열이면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이쪽에서 보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인 거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차트 보는 거를.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 책에 데드 크로스, 지수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무조건 주식을 전부 다 팔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 시차를 두고서 자기 주식도 그 피해를 당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렇게 요런 상태에서는 절대로 매수하면 안 돼. 이런 상태. 완전 역배열로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있잖아요. 이때는 그 초기이기 때문에 무조건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럼 고생도 안 하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닥이 확인이 된 건지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 좀 올라왔단 말이에요. 약간 이중바닥 느낌이 나긴 하네요. 네. 그것도 많이 떨어졌으니까. 에코프로도 한번 쳐보죠. 요것도 여기에서는 절대로 사면 안 되죠. 요 구간에서는. 요것도 여기에서 반등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게 여기 같은데. 그래서 재차 내려오는 21선에 밀려가지고 축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또 이제 이게 공매도 없어진 날이거든요. 아. 그러면서 그냥 급반등 상한가까지 간 날이고 그 다음날에 올라갔다가 주저앉으면서 다시 떨어졌는데 이것도 여기 바닥 대비해가지고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그 59만 원까지 떨어진 날인데 지금 72만 원이니까 20%는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짜 바닥인가는 저도 의문이에요. 그렇죠? 아.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기술적으로. 네. 그런데 원체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아, 전방산업. 네, 그렇죠. 전기차가 잘 나가야죠. 어쨌든 이게 살아나는 거지. 네? 그렇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합리적으로. 그래서 테슬라 주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셀이고 뭐 소재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혀. 네? 그죠? 네네. 네, 그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이제 기술력은 좋고 대단한 기업인 거는 맞는데 우리나라 뭐 2차 전지 기업들 대장주급들은 다 좋은 기업들이죠. 그렇지만은 전기차가 이렇게 이제 공급이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 침투율이라 하는데 침투율. 그렇죠. 네. 침투율이 원래 그 16% 정도가 되면 이제 이 수요가 조금 주춤한데요. 일시적으로. 통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하물며 우리나라 LG전자도 그 철수를 했잖아요. 스마트폰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스마트폰 말고 휴대폰 있잖아요. 휴대폰. 처음에 휴대폰 나왔을 때 전체 다 휴대폰 한다 그랬어요. 전체. 맞아요. 네. 예. 네? 그러다가 다 도태되고 다 떨어져 나가고 그게 애플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딱 바뀌면서 삼성전자가 그때 흉내만 내는 그 무늬만 스마트폰을 안 만들었으면 삼성전자도 도태됐을 거예요. 그 바다폰이라고 기억나세요? 아, 기억나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그거 흉내를 내면서 쫓아간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괜찮은 거고 LG전자는 고국에서 조금 늦다 보니까 계속 적자만 쌓이고서 결국에는 철수를 한 거죠. 그만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전기차가 이제 그 상태예요. 현대차에서나 기아는 전기차를 잘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 순수한 전기차가 이제 미국에서 그 테슬라 말고 그 다음에 리비안이나 루시드 같은 게 상장이 됐잖아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80불에 나와가지고 아마 그 상장된 다음에 150불까지인가 갔을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80불에 공모가 돼가지고 네네. 상장돼서 그래서 그때 한때 세계 3위랬나 시가총액이 전기차 하나도 만들지도 못 않았는데 아 버블이 진짜 심하네요 그때 그러고서 지금 얼마냐 하면 이번에 27불까지 올라갔다가 지난번에 최저 13불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는 거의 90%가 넘게 떨어졌어요. 그 나중에 투자하신 분들 엄청 큰 손실이에요. 그러다가 지금 16불, 17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7불까지 올라왔다가 또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전기차가 이제 후발 업체들은 살아남기가 힘들 것 같고 테슬라만 이제 독주하든가 기존 그러니까 내연기관차 만드는 그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전부 다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수요가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요거를 뚫고 지나가면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역시 그 잘 만드는 기업들은 이제 살아나가고 그게 저변이 확대되면 또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에 그에 따라서 2차 전지 기업들도 실력이 좋은 기업들은 또다시 이렇게 이제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2차 전지 쪽도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래서 정고점까지는 좀 어렵겠고 그래도 또 투자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내년에 이 테슬라가 300불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주가들도 대장주 주가들도 더 상승을 하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주저앉든지 횡보하든지 그렇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이 퓨처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차 전지하고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는 그 2차 전지 섹터하고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죠. 지금은 여기 올라올 때도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올라온 거니까는 이거는 상대적으로 그래도 급격한 하락은 없죠. 별로. 그죠? 원체 회사가 뭐 기업이 좋고 이것도 제가 가끔 드린 말씀이지만 액면가가 5천 원짜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뭐 고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래도 비교적 견조한 편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삼성 SDI도 액면가가 5천 원이거든요. 절대로 비싼 주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실적 대비해가지고 액면가 500원짜리로 하면 4만 5천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그 삼성 SDI나 LG화학 이런 것들은 절대로 비싼 주식이 아니고 단지 이제 아까 밸류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밸류로 따진다 그러면 LG엔솔 같은 경우는 되게 퍼가 높죠. 되게 높은데 그럼 원체 기술도 좋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그걸 커버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들도 2차 전지가 같이 살아남은 같이 그 어떤 상승세를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보거든요. 떨어질 때 다 똑같아요. 여기 떨어질 때 다른 2차 전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져. 코멘트를 해주셨으니까 잘 들어서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책에서 보니까 대시세를 만드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사실 좀 2차 전지였는데 앞으로 약간 좀 후보군으로 보고 계신 섹터나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결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같은 경우는 일단 HBM 쪽이 좋을 것 같거든요. 칩 쪽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종목이 나올지는 모르죠. 그러니까는 보통은 이제 섹터가 유망 섹터에서 보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좋을 때도 바이오주에서 이제 한두 종목.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 코로나 때 코로나 수혜를 그 많이 받는 기업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휴마시스라든가 시젠. 아. 시젠 같은 경우 그 10배 이상 올랐죠. 엄청 그때. 많이 올랐죠. 2만 원대 있던 게 32만 원까지 올라갔었고 휴마시스야 뭐 잘 아시죠. 1,500원짜리가 2만 5천 원까지 올라갔던 거는 한 15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것도 돈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거기 특징인 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영업이익이. 대부분 다 기업들이 대단한 기업들이 그 대시되는 종목들 있잖아요. 과거에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골판지 만드는 기업인데 나중에 중국에 이제 그 화장품 수출이 잘 되고 그래서 그 골판지 만드는 회사가 그 당시에 막 1,000억 넘게 벌었어요. 아, 그 삼성 LS. 네, 그렇죠. 잘 아시네요. 그런 것들이 네. 돈을 그 섹터가 유망 섹터에 포함이 되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돼. 영업이익이. 그러면 그 주식들이 보통 지나고 나서 돈 번 거 영업이익 난 거는 나중 문제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수익도 영업이익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에 어떤 종목이 뭐 10배는 안 가더라도 내년에도 분명히 30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유망한 섹터가 그쪽이고 AI 쪽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올해 이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잖아요. 레인보 로보틱스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년에도 이제 유사한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는 이제 작은 스몰 캡으로는 바이오주 같은 데서도 나올 수가 있겠고
장은 이제 내년 시장 자체가 올해보다는 우호적이라고 보거든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저기 이스라엘 전쟁 같은 건 주식 시장에 전혀 영향을 안 끼치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 문제도 이제 다 마무리가 됐고, 아, 내년에 또 어떤 악재가 나올지 모르지만은, 아, 그래도 내년에 주식 시장 환경이 올해보다는 훨씬 더 변동성이 없지 않을까. 이제 문제가, 기업 실적, 그리고 기업의 유동성 문제. 지금도 이 자금 사정에 이제 쪼들리는 그 업종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내년 1, 2월 달에 이제 결산 보고서 제출하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 기업들은 투자할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스몰 캡에 작은 기업들 중에서는 혹시 거래 정지되고 막 그런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우리가 반기 결산 한 다음에 관리지 종목으로 넘어간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연말 되면은 내년 또 1, 2월 달까지는 그런 기업들은 되게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심을 하되 아무튼 내년에도 제 개인적으로는 칩, HBM 관련 주식하고 AI 쪽, 그러니까 뭐 그쪽에서는 좋은 종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오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연말에 계좌에 돈이 좀 부러져 있어야지 1년 농사를 잘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그래서 해피한 2024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최근에 출간하신 책 읽어보면은 정말 만배, 책값을 만배를 벌 수 있는 그런 또 지식이 잘 담겨 있으니까 오늘 해주신 말씀과 잘 접목을 시켜서 거기에서 뭐 대시세를 내는 종목의 비결이라든지 조건 잘 찾아보신다면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럴 때 좋은 기회를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석관 회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